경상북도가 지난 9일 도청 사림실에서 사단법인 경상북도 어린이집 연합회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지진 대비 행동 요령 도민 순회 교육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진 교육에 대한 연간 계획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의 교육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에 대한 지역 안배와 시군별, 연령별, 교육 여건을 감안해 교육 대상을 선별하고 교육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순화 회장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장기 사태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도에서 어린이집 재난교육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해 생각한다라며 연합회에서도 하나된 목소리로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